매수해 이병 불타기. 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호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레슨 드리고 있잖아요. 초간단 시리즈로 해서 백스윙 편집 하나, 그 다음에 릴리스 편집 둘, 피니쉬 편집 셋, 그래서 스윙을 바바빡 해서 만드는 방법을 드렸습니다. 사실 스윙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많겠어요. 꺾는 데 있어서, 아니면 테이크백 하는데 페이스는 어디 봐야 되고, 등각도 똑같아야 되고, 이제 또 반대로 내 몸의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반대로 코스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레슨 방향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기 뭐 이병옥 골프학교 이게 디테일함이 없어. 디테일한 거 원하세요?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영상 중에 20X 파일이라는 그 정말 기본을 쭉 다룬 백스윙에서부터 셋업에서부터 퍼팅까지 다룬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트리거에 대한 레슨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트리거, T-R-I-G-G-E-R, 방아쇠란 뜻이죠. 방아쇠. 그럼 어떠한 동작을 취할 때, 총을 쏠 때 딱 이것만 당기면 총알이 팡 나가는 것처럼, 스윙을 할 때 어떠한 동작만 하게 되면 내 스윙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트리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백스윙 하는데 20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 찰스 바클리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백까지는 올리는데 다운스윙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방아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임팩트까지는 하는데 임팩트 다음에 이 뻗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릴리스. 그러니까 릴리스를 하기 위한 트리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팔로스루까지는 했는데 피니쉬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하기 위한 트리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트리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저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스윙이야 되겠죠. 스윙 되는데 분명히 풀 스윙을 했을 때 오늘 이게 너무 안 돼. 가령 다운 스윙을 하는데 자꾸 다운 스윙이 쭉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운 스윙을 할 때 자꾸 덮이는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그때 사용하는 거 저는 들어 떨고 이 기술을 씁니다. 제가 떨구기만 하면 채가 나가고, 어깨를 떨구기만 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덮여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오늘은 릴리스건 어떤 뭐 피니쉬건 다 필요 없고 백스윙을 들고 어깨만 떨구자. 다행이야. 왼쪽으로 잡아당겨지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트리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그냥 오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백스윙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이 안 되는 분은, 백스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이거 되게 가볍잖아요, 골프채. 그런데 우리가 그 공사장에 가면 해머가 있죠. 우리 오한마 해가지고 이만한 망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 때 이렇게 손목으로는 못 듭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또 공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 보면 왼발을 팍 으쌰 으쌰 하면서 뭐 으쌰 해가지고 들죠. 그게 뭐냐면 발을 디디는 힘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 클럽을 들 때요, 대체로 다 보면 왼발을 살짝 밀어줘요. 도약. 실제로 오른발을 디디는 힘으로 들지만 오른발의 힘을 쓰기 위해서 왼발을 살짝 디디고 밀어주는 이런 형태로 백스윙을 하죠. 그래서 백스윙 클럽 무게를 못 느낀다. 거의 백스윙 때 못 느끼죠. 왜? 그냥 올라가서 들고 샷을 하게 되니까 별로 못 느끼게 됩니다. 어떤 반동에 의해서 모든 백스윙은 올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마스야마 히데키 같이 그런 선수들은 천천히 드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체로 선수들은 왼발의 트리거를 이용을 해서 튕기는 그 동력을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든다는 점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운스윙.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데, 다운스윙은 임팩트와도 관련이 있고 릴리스까지도 관련이 있어요. 이때 자꾸 뭐 덮이거나 막 이렇게 내치거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트리거는 바로 오른 어깨에 떨고 동작이에요.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군다고 하면
이렇게 떨구는 분들이 있는데 수직으로 떨군다고 하면 숙여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구면 이때 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힙이 돌면서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리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떨고 한다고 해서 어깨가 앞으로 떨어지면 골반이 뭐 앞으로 오건 뒤로 오건 골반은 일을 하니까 점점 더 증폭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떨고 동작을 취할 때는 다운스윙이 안 돼요 할 때는 바로 수직으로 떨궈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됐죠? 그리고 이 떨고는 또 어떤 것까지 도움이 되냐면 내가 떨구면서 팔을 쭉 펴는 그 선수들처럼 머리를 뒤에 남기는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천천히 떨고 하니까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피니시 이제 뭐 릴리스까지 됐으니까 이제 피니시 트리거로 가면 사실은 제가 가장 애용하는 게 피니시 트리거예요. 피니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리거는 다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안 넘어갈 때 제가 써먹어야 되는 게 트리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니시 트리거는 모양을 가령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여기서 이렇게 자꾸 피니시가 되면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아 나는 백스윙 크기고 뭐고 안에 다 필요 없고 들어서 빨리 이 모양을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직구준 선생님이 아유 선생님한테는요 피니시가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게 피니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들어서 나는 어떤 스윙을 하건 간에 나는 이거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니시 트리거는 가장 무서운 게 이건 제가 섀도우 트레이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피니쉬를 만드는 대로 구질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좀 이제 과장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쭉 보면 이렇게 쭉 뻗어서 클럽 페이스는 닫혀 있어요. 그리고 팔은 바깥으로 뻗어 있네요. 대충 예상해보니까 공은 바깥으로 칠 것 같은데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드로우가 나거나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 위치를 외웠어요. 그리고 백스윙은 들 수 있으니까 어쨌건 피니쉬 트리거를 선택했겠죠. 쭉 뻗었더니 우측으로 가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그러한 구질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제가 트리거를 그 피니쉬 트리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 여기까지만 스윙할 거야. 그랬더니 이것도 뻗고 있는데 낮게 뻗고 있어요. 근데 클럽 페이스 닫혀 있네요. 그러더니 어떤 백스윙을 하건 이렇게 쳤더니 낮게 가서 왼쪽으로 싹 도는 로드로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트리거. 이런 피니쉬를 시키다니 환불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물론 이렇게까지 만드는 선수들은 없지만 여기에서 하이 페이드를 치기 위한 트리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드로우를 칠 때 뭐 클로스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고 뭐 페이드를 칠 때는 오픈 스탠스를 취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볼 위치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피니쉬 트리거만 정확하게 익히면 여러분의 공은요 정말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어요. 왜? 예측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딱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 스퀘어로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로우 스트레이트로 지금 날아가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죠. 이런 것처럼 트리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스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치고 있는데 훨씬 더 샷 퀄리티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는 여러분의 스윙이 안 될 때 살려주는 역할도 하고 훨씬 더 앞선 기술까지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지금은 요즘엔 제가 뭐 초간단 시리즈 뭐 트리거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들이지만 이병옥이 한번 디테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레슨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서 진행을 할 텐데 그중에 충격적인 이 그립에 대한 내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